예, 안녕하세요. 저는 임성기입니다. 춘천 시민들이 거의 다 알아봐 주시는 대박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오늘 무슨 일 하셨어요? 허다한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요. 탄판이라든가 배추 작업, 그리고 학원차 버스 운전 기사까지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수입이요? 10배? 한 50배? 많게는 100배까지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사시는 곳은 어떤가요? 180평이 되는 그런 집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커피숍 같은 공간도 있고 애들하고 공놀이하고 뛰어놀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 일명 하이트하우스. 아. 이분 때문에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바꿨다는 대단한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시장도 상가도 아닌 곳에 자리한 이 과일 가게. 여기가 바로 성계 씨의 일터입니다. 빛깔 고운 과일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사이 벌써 과일을 골라 담는 손님이 있네요. 하나라도 더 담으려는 듯 과일을 담는 손길들이 분주합니다. 대박집이라고 자랑할 만하죠? 어머니! 어, 여기 왔어? 아, 너무 잘 갔다 왔어? 대표님은 잘 갔어? 잘 갔어. 포도 같은 거야? 이분이 대단한 그녀 이경아 씨군요. 저는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 외에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또 마케팅, 영업, 격리도, 회계도, 직원 관리까지, 컴플레인까지 해결을 하는 다 하고 있어요. 저희 예비가 거의 80% 하고 저가 비중이 20%예요. 그게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게에서 성기 씨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예비야. 예비야. 아, 예비야. 야, 많이 바빠? 판매왕 이경아. 우리 예비는 최고다. 어? 너무 이쁘다. 예삐는 성기 씨가 아내를 부르는 애칭. 예쁘게 생겨서 예삐랍니다. 모든 걸 진두지휘하는 예삐가 일을 시작하면 가게는 더 바쁘게 돌아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론요? 예, 메론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도 이 기계도 쉴 틈이 없습니다. 손님들이 주문하신 거를 예, 접수한 종이 같은 거? 가게로 오는 손님도 많지만 전화와 온라인 주문이 좀 더 많은데요. 이 모든 걸 처리하는 게 경아 씨의 업무죠. 네, 이쪽에서는 이제 엄마가 다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우리 나머지 택배 싸고 오늘 재고조사 하는 날이니까 재고조사 한번 이렇게 쭉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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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다 같이 택배 싸자. 경아 씨 한마디에 직원들 손길이 바빠집니다. 택배 포장의 핵심은 꼼꼼함. 배송 중에 과일이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데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서울도 가고 제주도까지도 가고 제주도에서 막 한라봉이나 귤을 시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뭐 양구에서 이제 양구사가 시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오늘은 평소보다 물량이 적은 편이랍니다. 전국으로 나가는 택배 주문만 하루 평균 100건. 시간 맞춰온 택배차에 곱게 실어주기만 하면
드디어 하루의 끝이 보입니다. 어쩔 때는 택배차에 다 안 실어져서 사장님이 나머지 싣고 막 쫓아갈 때도 있고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그때는 막 정신 하나도 없어요. 이제 오늘의 매출을 확인할 시간. 얼마 나왔어 오늘? 오늘은 그냥 뭐 평소대로 한 1,500? 오늘만 1,500만 원이요? 1,500, 네. 어머, 진짜 1,500만 원이 넘었네요. 부부가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결혼 초 성기 씨의 월급은 130만 원 남짓. 두 아이를 키우기엔 너무나 부족했기에 뭐라도 해야 했죠. 그렇게 길거리에서 과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과일에 과자도 불렀어요. 돈은 하나도 못 벌었어요. 그게 한 3, 4년 맨땅에 헤딩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남편이 직접 물건을 하러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 서울을 그 밤에 꼴딱꼴딱 세면서 가는 거야.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다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사오니까 이게 맛있는 걸 아니까 자신 있게 손님한테 팔 수도 있고 막 자신감이 붙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성기 씨가 매일 새벽길을 달리는 건 고생하는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입니다. 춘천에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서울의 청과시장. 전국 각지에서 나온 모든 과일이 다 여기로 모여든다죠. 이제 막 경매가 끝난 시간, 다른 소매 상인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시장을 바쁘게 돌아보는 성기 씨. 남들보다 빨리 좋은 과일을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냥 열어보시네요. 네. 미리 전화해놔가지고 네, 물건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추방은 어때? 그리고 이거 팩도 너밖에 없어. 점 찍어둔 방울토마토를 쓱 보는가 싶더니 입으로 쏙. 이거 다 갖고 가자. 아유. 사과는 손으로 쪼개 먹어야 제맛이죠. 얼마나 다 쪼개는데 이거는 좋네. 잘 안 쪼개지네. 내가 싹 쪼개보냈는데 알잖아. 내가 싹 쪼개는 거 박살내는 거 막 이렇게요. 야 근데 이거 뭐 양구사가 맛을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서? 상관이 있겠죠. 상관이 있는데 저는 하도 이제 거래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사장님이 이제 저 스타일을 알아요. 제가 이제 맛을 보고 갖고 와야 되니까 안 보면은 저 아예 안 갖고 와요. 맛부터 모양까지 최상급 과일을 찾는 것. 성기 씨의 장사 철학입니다. 그렇게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과일만 춘천으로 가는 화물차에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다 얼마쯤 될까요? 오늘 물대가 한 1,300만 원어치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안에 다 팔려요? 네, 오늘 안에 다 팝니다. 쉬지도 않고 곧장 가게로 달려온 성기 씨. 그러네. 잘 쉬었어? 아, 잘 쉬었습니다, 님. 오늘 물건이. 오늘 그래도 괜찮은 게 좀 있어가지고 좀 갖고 왔거든요. 이 많은 상자를 언제 다 옮길까 싶었는데 손발이 척척 맞는 게 바로 이런 걸까요? 순식간에 손님 맞을 준비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맞아. 그래. 아니 그냥 좋은 거 그냥 싹 쓸어왔어. 요새 뭐 물건값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이젠 경아 씨의 검수를 받을 차례. 디테이샷, 뭐 수의샷 그리고 이렇게 좀 세 장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세 장 정도 나오면 내가 이제 그걸 쓸 수가 있으니까 리스트대로 오늘 찍어주시면 네. 제가 재빠르게 포스팅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과일 화보라도 찍는 건가요? 오늘 들어온 과일들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든요.
촬영이 끝나면 바로 경아 씨에게 전송되는 사진. 그녀가 선택한 사진이 가게의 하루 매출을 좌우하는 마케팅 비결입니다. 매일 들여온 과일 정보를 인터넷 카페에 올려 손님들에게 공유하는 거죠. 주 고객이 이제 아이들 키우시는 주부들이고 또 이제 워킹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정보를 올려주면 구매하시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신뢰도도 많이 쌓이고. 전화가 하고 있습니다. 공지를 띄우자마자 바로 반응이 오는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오늘 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우리 맛이 좀 달아야. 네. 팩은 얼마예요? 팩 9,000원이요. 팩 9,000원이요? 근데 원래 팩으로 안 파시는 건데 해주시는 거예요? 아, 네. 원하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손님이 원하는 양만큼 파는 것도 이 부부가 고수하는 장사의 원칙. 꽃감요? 아, 꽃감은 이제 설이 맞고 나와야 되니까 좀 더 있어야죠. 맞춤 서비스에 기분이 좋아진 걸까요? 다른 과일까지 잔뜩 골라 담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요구를 많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대접해주는 마음으로 항상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엔 또 어떤 과일을 사러 온 손님일까요? 한참을 과일 앞에서 머뭇거리는데요. 새콤하고 달콤한 맛 같이 있는 사과셨죠? 네. 제가 기억이 나요. 네. 이거 아마 아버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한 박스. 이거 드릴까요? 네, 제가 이거 하나 드릴게요. 망가진 게 없이 너무 좋아요. 아버님이 귤도 좋아하시는데 자두도 그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좋아하세요. 네. 손님들 입맛까지 기억하는 건 경아 씨만의 특급 노하우. 영수 좀 필요하신가요? 네. 아버님 께 안부 좀 전해주세요.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돈 받고 파는 거에서 끝나면 그 사업은 그닥 미래가 밝지 못하다. 그래서 손님하고 관계를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저는. 작은 인연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일 테죠. 그 마음을 손님들도 다 알아본 모양입니다. 다 팔았어. 어? 야, 좋은 걸 가져오면 내가 팔기가 너무 편해요. 대단하네. 네, 근데 어? 이게 예전에도 대단하고 지금 또 대단하고 앞으로도 대단할 거고 엄청 대단하십니다. 몸은 좀 고되지만 이보다 더 기분 좋은 마무리가 또 있을까요? 일을 마친 경아 씨 부부가 향한 곳은 작년에 마련했다는 드림 하우스. 들어가시죠. 아, 이게 뭐야? 딸랑구. 딸아. 아까 동네 좀만 해주면 안 돼? 동네리? 아까 조금이다. 10분만 놀자. 아, 알았죠? 다들 우리부터. 아, 그렇게도 좋을까요? 경아 씨가 저녁으로 치킨을 주문하는 사이. 마당에선 축구 시합이 한창입니다. 마당 있는 집이 로망이었다더니 그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잔뜩 신이 난 성기 씨와 달리 경아 씨는 잠이 더 급한 모양입니다. 늦었으니까 이제 빨리 들어가서 손 씻고 잠 준비하자. 빨리 들어와 거세요. 나 빨리 들어오세요. 잠 들었네. 저녁을 먹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지만 자다 깬 경아 씨까지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치킨의 유혹을 뿌리치긴 쉽지 않으니까요. 이 가족의 치킨 사랑은 좀 유별난데요. 이유가 뭘까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막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것도 우리 아이가 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일주일에 거의 뭐 세 번 정도 야, 엄청 먹습니다. 치킨 파티가 벌어졌는데
혼자서만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아 씨. 오늘 첫 끼니라 배가 너무 고프지만 서둘러 먹을 수가 없습니다. 희한하게 먹으면 또 피곤해서 또 자고, 바로 자고, 소화가 안 된 채. 약간 체감하는 이 몸의 느낌도 정상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진짜요? 권세 엄마 잘해, 내 권세가.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대신하는 게 늘 미안하지만 맛있게 먹어주니 그래도 다행이다 싶습니다. 귀엽고 잘생겼어. 해먹 거니까. 뭐라고?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바로 침대에 누운 부부. 새벽 시장에 가야 할 성기 씨는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경아 씨는 뭔가 좀 불편한 모양입니다. 어머. 자기 전에 먹은 치킨이 잘못된 걸까요? 만에 침대로 돌아와서도 결국 잠들지 못한 채 긴 밤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가게에선 늘 활기가 넘치던 경아 씨가 오늘은 영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가게 못 하니까 니네 이렇게 팀 빨리 해서 오늘 밥 빨리 먹고 와. 오늘 바쁜 날이니까. 너 오빠도 먹기 싫은데. 그래? 내가 이거 보고 있으니까 얼른 좀 갔다 와야겠지. 그래 그래. 팀 먼저 밥 먹으러 갔다 오자. 네 알겠습니다. 설마 정말 그냥 가는 건가요? 그럼 니네끼리 좀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어. 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맛있게 먹고 천천히 와. 알겠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역시 아내 바라기 성기 씨. 냉장고에 넣어둔 샐러드를 찾아서 아내 코앞까지 대령하는데요. 우리 까꿍아, 예삐야, 요거 먹고 해. 오빠가 딸 준비해갖고 이렇게 예삐를 위해서. 나 근데 오늘은 못 먹어. 형님, 체한 건지 쓰린 건지 잘 모르겠어. 그래, 소주 봐봐. 못 먹어. 아직도 속이 불편한가 봅니다. 천천히 누르는데? 오빠 좀 손 좀 따줄까? 아니야, 아니야. 오빠 손 기가 막히게 따는 거 알잖아. 아픈 기억이라도 있는 걸까요? 절대 손은 따지 않겠다는 경아 씨. 그게 좀 서운했던 걸까요? 그대로 가게 밖으로 나선 성기 씨.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한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죽집. 툭하면 속이 아프다며 자꾸 끼니를 거르는 아내가 마음에 걸리나 봅니다. 순간님. 아, 우리 애피 또 오늘 또 고생 많네. 오빠. 짜잔. 야. 짜잔. 속이 아프니까 오빠가 죽이라도 좀 먹을 수 있게끔. 식기 전에 먹어야 할 텐데요. 우리 애피를 위해서. 감사하네. 고마워요. 항상 저 고생이 많다 우리 애피. 일단 이거 호망하고 다 먹을게요. 그래 그래. 좋아요. 그럼 내가 저 다 앞에다 냅둘게. 네. 일하느라 바로 먹진 못해도 남편의 정성에 속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새 또 새로운 일거리를 찾은 경아 씨. 그런데 이번엔 다리에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결국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데요. 예삐야, 다리 왜 그래?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이거. 끝에 두고 보다가 왜. 오빠 병원에 가보자니까. 응? 뭐 이런 것도 병원에 가야. 그럼. 계속 끊었는데 뭐. 어? 저 뒤에 가서 좀 쉬고 있어. 내가. 오늘이 처음도 아닌 것 같은데 별일 아니라뇨. 그냥 쉰다고 될 일이 아니지만 아내 고집에 성기 씨도 일단 한 발 물러섭니다. 야, 발바닥은 누구나 아픈 거 아니야? 가게를 비울 수 없는 책임감 때문이겠죠.
왜 예전에 저쪽 음악염이 있었는데 그게 도졌는지 요새 계속 다리를 조금씩 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편치 않네요. 대표 괜찮아? 어? 괜찮아? 수술하고. 이제 좀 한가하니까 병원에 가보자. 빨리. 이거 진통제 먹으면 낫더라. 아니 안 돼. 빨리 신발 신어. 병원에 가기. 뭘 지금 몇 시인데 병원 가? 맨날 이렇게 냅두면은 이게 뭐 진전이 없잖아. 아 진전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일도 안 하는데 지금 뭐 어떻게 병원에 가? 이제 좀 한가하잖아. 내 몸 아픈 것보다 항상 가게 일이 먼저인 경아 씨. 남편 성화에 못 이겨 큰맘 먹고 따라 나섭니다. 부부가 찾아간 곳은 동네 지인이 진료를 보는 병원. 잠깐만 계세요. 네, 저 오늘 여러 가지로 왔습니다. 약도 잘 안 드시면서. 잠깐만 계세요. 네. 몸은 병원에 있지만 마음은 가게에 있는 경아 씨. 주문 상황을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남편 속도 모르고 말이죠. 경아님 이게 BMI 먼저 하시게요. 그동안 미뤄둔 검사부터 먼저 받기로 했습니다. 왔어요? 네, 네. 역류성 식도질환 고지혈 그리고 족저근막염 여성 호르몬도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이게 다 무슨 얘길까요? 오래전부터 경아 씨를 괴롭혀온 위염 그리고 고지혈증은 더 심각해진 상황. 가장 걱정이 되는 건 고지혈증입니다. 중성지방이 우리 정상적으로 150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300이 넘었어요. 이 남아도는 지혈이 이렇게 혈관 내피로 들어가요. 그래서 못 나와요. 그럼 혈관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시작된 족저근막염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정형외과적으로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플러스 비만에서도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현재 경아 씨의 몸무게는 75.7kg. 이럴 경우에는 15kg를 빼야 돼요. 생각지 못한 처방에 성기 씨 속이 타들어갑니다. 속이 타는 건 5년 만에 몸무게를 알게 된 경아 씨도 마찬가지. 사실 그 정도까지일지는 몰랐어요. 약간 이게 꿈이 아닐까. 뭐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왜 여기 이렇게 될 때까지 내가 아이씨 안 했을까. 그녀에게도 반짝반짝 빛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내로 엄마로 살아가는 이들이 그렇듯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려둔 사이 너무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더 늦기 전에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뭐 하나 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너 혹시 그 잘하는 정형외과나 뭐 아는 데 있나? 정형외과를 갈 사항이 좀 생겼어. 좀 이제 살이 좀 이렇게 쪄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뭐 고밀도가 뭔가.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린가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 긍정 여왕인 경아 씨도 이대로 두고 볼 순 없습니다. 형 전화할게 나중에. 고마워. 뭐다 전화해? 남한테 전화해가지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그래. 혹시나 발이 워낙 넓다 보니까. 아 그건 아는데 내 생각도 해야지. 아휴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오빠가 저 그거는 미안하고 몰라 이제 됐고 피곤하니까 잘래. 남생 항상 이렇게 이쁘다 했던 게 그게 저의 또 잘못이라면 잘못인 것 같아요. 예삐가 옛날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조금 세웠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다 잠들었는데 혼자 고민에 빠진 성기 씨. 상처받은 아내에게 사과 편지라도 쓰는 걸까요? 한참을 끄적이더니 직접 읽어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영가, 권세야, 학교 가야지. 엄마 안녕. 갔다 와. 이제 전화할게 엄마. 그때 은밀하고 재빠르게 뭔가를 챙기는 성기 씨. 내비를 위해서 뭐 준비한 게 하나. 아, 또 뭐야? 어? 뭔데? 어젯밤 그 종이 같은데요. 아, 뭐야? 자, 한번 읽어봐. 아빠, 오빠가 읽어줄까? 어. 최종 목표 위염, 식도염, 족저 근막염, 허리 통증, 고지혈증 그 모든 잡병에서 첫 번째 벗어나기. 해야 할 일, 1년 동안 15kg를 빼야 한다. 할 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경아 씨를 당황하게 만든 남편의 다이어트 계획표. 방법부터 목표 기간까지 꽤 구체적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진짜 하루빨리 예삐로 돌아오는 그날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끄적끄적 썼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예삐 지금 몸무게 대단하잖아. 예삐를 봐야지. 생각해야지. 자. 아, 나 쉽지 않네. 야, 그럼 이렇게 방치되고 이러면은 더 힘들잖아. 아, 나도 힘들어. 힘들다고. 나도 힘들다고. 남편의 설득에 경아 씨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아, 이게 괜찮을까?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약간의 두려움과 걱정으로 건강을 회복하거나 어떤 체격을 회복한다고 하면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죠. 내가 한 달 안에 긴 고민 끝에 경아 씨도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성사되었습니다. 네, 도로만 좋았어. 그날 오후 성기 씨에게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바쁘게 걸음을 옮긴 곳은 운동화 가게네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과일 고를 때만큼 꼼꼼하게 신발을 살펴보는데요. 갑자기 운동화는 왜 샀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좀 더 편한 신발을 또 이렇게 또 신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구입했습니다. 예비 오빠 싸요. 이게 뭐야? 짜잔. 깜짝 선물이 싫지 않은 듯 바로 신어보는 경아 씨. 그다 오빠 한 대 볼게. 딱 맞네. 되니까. 편한 것 같아. 편한 것 같아? 네, 되게 편해. 이게 발목을 딱 잡아주는 운동화가 있네. 결혼 11년 만에 신발 선물은 처음 받아본답니다. 운동화에 담긴 의미를 경아 씨는 눈치챘을까요? 뭐 운동화까지 사주고 운동화를 하니까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다짐과 함께 퇴근을 서두르는 부부. 새신을 신고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큰 마음 먹고 운동을 시작한 경아 씨. 일 말고 운동은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지 아직은 몸이 좀 무거운 것 같죠? 다시 셋! 네! 평소에 안 하던 운동을 하려니 온몸의 근육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래도 그녀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지금 운동 오랜만에 하시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좀 뭐라 할까? 이게 약간 열기가 나니까 혈액순환도 되는 것 같고 좀 몸이 풀리는 것 같고 좀 좋아요. 깨어나지. 몸은 힘든데 뭔가 깨어난 느낌이 있네요. 몸이 꾸준히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겠죠. 이게 다 좋은 징조입니다. 맞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좀 가벼워진 그날 밤. 오늘 고생 많이 했어. 야, 이 밤은 무슨 과일을 먹는 거냐? 예삐? 예삐? 예삐. 딱 한 개만 먹어. 바로 식단 관리까지 들어갔네요. 이빨 닦았어? 그래, 한 개만 먹고 딱 그래, 그래. 자기 전에 오빠 뭐 하나 준비한 게 있어. 또 뭐? 다이어트를 시작한 아내를 위해 또 깜짝 선물을 준비한 성기 씨. 이번 선물은 뭘까요? 기다려봐. 이게 뭐냐면 요새 아주 핫한 거야. 이거 유산균이라는 건데 굉장히 다이어트에도 좋대. 자, 우리 아가 이거 먹어봐요.
이거 뭐 그냥 먹어. 아니 그냥 먹어. 아 그냥 아 따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먹어. 오빠 주는 건 다 좋은 거니까. 이번 선물도 경아 씨 마음에 들까요? 맛은 좋네. 진짜 맛있겠네. 이거 진짜 맛있어. 이 모든 건 아직 준비에 불과할 뿐. 아. 본격적인 예삐 되돌리기 프로젝트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체지방 엄청 탄다. 타는 소리가 여기까지 난다. 냄새도 나고. 아침 저녁 운동은 기본이고 가게에서 일할 때도 틈새 운동을 시작했죠. 성기 씨는 운동 일정부터 먹는 것까지 모든 걸 챙겼습니다. 대단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운동 자세는 물론 체력까지 올라오기 시작한 경아 씨. 심지어 제주도 가족 여행 중에도 다이어트는 계속됐습니다.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진짜. 내리고. 이제 맛있는 거 좀 사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그러면. 먹으러 가기 전에 딱 한 세트만 더 하자. 자, 팔을 이거 처음에 했던 거 한 세트만 하고. 매일 정해진 운동량과 식단을 정확하게 지키고 남편이 선물해준 유산균도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었겠죠. 그때마다 힘이 되어준 건 바로 남편 성기 씨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흐르고 하늘이 맑은 가을날 성기 씨를 만났습니다. 다이어트 시작하고 나서 한 달이 딱 된 날인데 저희가 약속했거든요. 처음 데이트 장소에서 만나자고. 여보. 누구세요? 야, 세상에. 아유. 아이고. 가라. 아, 이렇게 이뻤어? 가족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동안 서서히 무너진 건강, 그리고 잊고 있던 순정을 되찾고 싶었던 경아 씨. 그녀의 노력은 어떤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정말 같은 사람 맞나요? 자, 오빠 한번 보세요. 와, 웃으세요. 아, 이쁘다. 너무나 대단한 그녀의 미소를 지켜주고 싶었던 성기 씨. 그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젠 예삐가 되찾은 순정을 오래오래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 몸이 이렇게만 빠져도 이렇게 가볍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뿐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목표하는 목표의 몸무게를 뺐다 그러면 제가 아마 날아다니지 않을까. 그래도 날아가면 안 돼. 알았어요? 항상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고마워, 항상. 발가락 속부터 머리끝까지 하여튼 엄청난,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겠네. 진짜. 이야. 내 생에 가장 빛나던 시절, 그 시절의 순정을 되찾고 싶은 순정남. 정은표입니다. 오늘 순정시대의 주인공은 억소리 나는 연매출을 자랑하는 과일가게 사장 부부 임성기 씨, 이경아 씨 두 분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장사를 처음 시작한 날 매출이 얼마였는지 알면 선생님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첫 매출이 얼마였는데요? 아, 9만 원. 9만 원이요? 네. 9만 원? 9만 원. 하루 종일. 9만 원이면은 완전 적자인데요. 뭐 임대료에 그렇죠. 뭐 다 제하고 나면은 어머나. 매출이 9만 원에서 하루 평균 1,500만 원으로 거의 150배나 엄청 뛴 비결이 또 있었을까요? 네. 부부가 밝힌 비결은 팔린 과일도
다시 보자. 모든 과일을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진열할 때, 손님이 계산할 때 적어도 세 번을 검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골을 늘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엄청나게 올인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정말 온종일 가게와 손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정작 본인 몸은 돌볼 틈이 전혀 없으셨겠어요. 성기 씨도 그래서 이번에 건강관리 프로젝트를 계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장사할 때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침에 저렇게 스트레칭하는 거 좋죠. 너무 좋죠. 보자.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운동해야지. 이야 열심히네. 너 좀 많이 사는데. 아 유산균. 저도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부터 먹고 사실 온 가족 먹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제 아내가 잘 챙겨 먹길래 그냥 여자들한테 필요한 건가 보다 했더니 아 저를 안 주고 혼자 먹었는 건가 봐요. 나쁜 사람이네. 챙겨주시네. 오늘 가서 얘기해야겠어요. 오빠도 하나 먹어보자. 뭐 나중에 먹는데 저기 만약에 한 개만 먹어. 아 먹어봐 하나 먹어. 다음에 자꾸 치킨 먹자고 했어. 어, 맛있어. 막... 어, 엄청난데? 따라해보세요. 아, 저도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어서 유심히 봤는데 이게 어떤 유산균인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BMR17이라는 유산균인데요. 한국인 모유에서 유래된 유산균으로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로 정식 인증을 받았고요. 일명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아니 어떤 도움이 되길래 다이어트 유산균이라는 별칭이 붙었을까요? BNR17은요. 탄수화물이 몸에 잘 흡수되지 않도록 도움을 줍니다. 탄수화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당당류의 경우에는 분자가 작아서 장, 특히 우리 몸에 빠르게 소화 흡수가 되면서요. 그 포도당으로 흡수가 되는데요. 남아있는 이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소비가 돼야 되는데 지방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살이 찌기가 쉬워져요. 반면에 다당류는 분자가 크니까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고요. BNR17은 이렇게 탄수화물이 단당류가 되지 않도록 해서 다당류를 몸 밖으로 배출해줘서 체지방이 감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BNR17을 10주 동안 섭취한 쥐의 경우 대변 속에 다당류의 함량은 5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살이 찌고 과체중이 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몸 어딘가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아 씨도 뭐 고지혈증, 위염, 족저근막염이 있으니까 남편 임성기 씨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비만일 경우에 그 당뇨병 걱정을 많이 하던데요. 비만일 경우에 특히 치명적인 게 당뇨입니다. 네. 이 복부에 쌓인 지방은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혈당 조절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BNR17은 비만인들의 고민인 당뇨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포도당 수송체 중 하나인 GLUT4를 발현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과 BNR17을 매일 챙겨온 우리 주인공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궁금합니다. 완전히 항문 탈퇴가 된 것 같아요. 토끼가 쫙 빠졌어요. 다른 사람인데요? 짜잔. 앞자리 바뀌었어요. 우와, 이야, 아니 1kg 빼기도 정말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근데 경아 씨는 거의 6kg이나 줄었습니다. 이 남편이 의욕을 불태운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몸무게 그 자체보다 체지방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경아 씨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량이 거의 10kg이나 줄었는데요. 근육은 더 올랐어요. 아, 진짜요? 네. 그거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엄청 좋은 거죠. 이야. 굉장히 더 건강해지셨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건강한 다이어트는 몸속 지방을 얼마나 줄이느냐. 맞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네요. 내 몸속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게 관건인데요. 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BNR17을 섭취한 실험군에게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한 것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몸에는요. 지방 창고라고 불리는 백색 지방 세포가 있는데요. 이러한 백색 지방 세포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되네. 이게 안 됐어. 야, 엄청 들어갔네. 그때 84 아니었나? 야, 어떻게 77이 되냐?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게 동기부여가 되고 또 그게 또 힘이 되더라고요. 꽃사슴은 꽃사슴인데 살찐 꽃사슴. 그건 이제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살이 쏙 빠진 꽃사슴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저거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장 지방도 지금 같이 감소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허리둘레를 보면은 내장 지방이 얼마큼 되겠다 이 정도를 네.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허리둘레 역시 7cm나 줄었기 때문에 이건 거의 뭐 기적과 같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NR17을 12주 동안 섭취한 비만 성인의 경우 허리둘레가 평균 약 5cm 정도 줄었고요. 복부 내장 지방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로는 체중과 엉덩이 둘레, 내장 지방, BMI 감소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뭐 아내하고도 다이어트를 많이 해봤고 요즘 제 아들이 좀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아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 아들한테 힘이 나게 해주려면 아빠가 또 꿋꿋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같이 하면서 하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이어트는 혼자 하는 것보다 정말 온 가족이 특히 뭐 남편, 그러니까 러닝메이트가 필요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시면은요,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살이 잘 안 빠질 수가 있고요. 아. 식욕 조절이 오히려 더 안 될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 살 빼려고 하는 분들 보면 제일 참기 힘들어하는 게 식욕. 식욕. 우리 몸에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름이 렙틴이라고 합니다. 약간 배가 부르다라고 하면 뇌한테 그만 먹으라라고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에요. 렙틴이 지방세포에서 그 분비가 되는데요. 지방이 많은 분들에게서는 그 렙틴의 호르몬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계속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렙틴의 말을 듣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렙틴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가 불러도 그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네네. 먹고 또 먹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아, 자꾸 배가 고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렙틴. 네. 아, 이 렙틴. 이 렙틴 호르몬 문제일 수 있었네요. 그래서 이 살이 많이 찐,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요. 실제로 렙틴 수치가 증가돼 있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BNR17은 이 높아진 렙틴 수치를 조절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산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떤 걸 선택하고 또 어떻게 먹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우 중요하죠. 유산균을 선택하실 때에는 인체 시험을 통해서 안전성이 입증되었는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 이러한 점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다이어트를 성공하려면 진짜 이거는 꼭 필요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조급증을 버리셔야 돼요. 조급증. 보통 오시면은요, 한 달에 10kg 빼달라고 오십니다. 그러면은요, 세 달 후에 20kg 쪄서 오세요. 나쁜 음식 피하면서 건강한 음식 섭취하시면서 꾸준히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하시다 보면은요, 네. 어느 순간 자기가 원하는 목표 체중에 도달해 있어요. 아, 제가 선생님 만나고 얘기하면서 저도 잠시 조급한 마음이 생겼었나 봐요. 지금 뜨끔했습니다. 네. 아, 이경아, 임성기 씨 두 분이 40대 중반이니까 사실 아직 젊은 나이죠. 네. 특히 우리 주인공 꾸준히 함께 노력하신다면 지금처럼 탄탄대로를 더 건강하게 더 즐기면서 달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낸 만큼 늘 사랑에 넘치는 모습으로 싱그러운 일상을 꾸려가길 바랍니다.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순정 코멘터리였습니다. 채널 A